자, 인성이 고문의 키워드는 유커 전성시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상승세를 보였고 앞으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중국 관련 소비주,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일 텐데 자, 관련해서 한 번에 또 부침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지 고문님께 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예, 뭐 유커가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최근에 유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장을 그러니까 단체 관광 허용 비자를 내주면서 최근에 상당히 그쪽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그칠 것인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의 2차 전지, 그다음에 그걸 대체했던 초전도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하락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이 화장품 쪽으로 네. 몰린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고 거기에 하나에 더해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약간 좀 조정을 보인다라면은 가장 안전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쪽, 그래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온갖 관계한 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장이 뭐를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고 네. 뭐 초전도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게 그쪽 관련주들은 또 외국인들이 오늘 한가 부근에서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뭐가 끝나고 뭐가 시작되고 아니라 잠깐 왔다가 잠깐 가고 또 빠진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지금 사드 이후에 거의 6년 5개월 만에 단체 관광이 허용됐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70개국 이상 허용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기존에 그 사드 이전에 우리나라의 유커는 이제 중국 관광객은 한 600만에서 800만 정도로 지금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거보다 큰 기대라고 했는데 문제는 일본이에요. 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우리인 것 같은데 일본을 많이 가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 관광객도 가장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일본의 엔화 약세 때문에 그 수혜를 바로 누리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관광객이 많은데 중국인들 일본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만큼 우리가 어떤 좀 잘해서 공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외국 유커의 방문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화장품, 그 이후 카지노, 항공, 여행, 면세, 호텔까지 아우르는데 그것이 한 통이 돼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음 달 말일이 중추절이에요. 중국도 가장 큰 명절이고 거기에 국경일까지 껴있거든요. 1주에서 2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예약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업종의 테마들은 계속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관련 소비주 유커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오게 될 것인가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관돼서 이런 주식들, 이런 업종들이 얼마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커의 전성시대가 이제 곧 찾아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대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살펴본 종목은 본느입니다. 네. 본느, 이 종목은 아주 단순 저가예요. 수급이 몰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ODM하고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는데 43대 57 정도로 자체 브랜드를 외국에 국내가 아니라 외국 쪽으로 많이 북미 쪽으로 많이 보내는 회사인데 그 상호가 뭐 터치인솔, 메디솔, 미라클, 아일랜드 우리가 좀 생소한데 북미에서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판매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 회사가 특징적인 게 팹리스라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에서 공장이 없이 설계만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하는 업체 대표적인 게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같은 게 그런 회사거든요.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인데 이 화장품 업계의 팹리스라면 좀 거창하지만은 이 회사도
공장이 없는 회사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시설 없이 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그거를 ODM 방식으로 내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니네 회사에서 한번 브랜드로 해서 판매하면 어떻겠냐 의뢰하고 뭐 그런 류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보통 비슷하게 지금 화장품 중에 가장 강한 게 한국 화장품이에요. 화장품하고 비슷한 매출과 수익을 갖고 있는데 시총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가격대가 2,700원대인데 이 회사 100원입니다. 액면가가 한국 화장품 500원이에요. 5배 계산하면 한국 화장품보다 비싼 거예요. 싼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단순하게 저가다 보니까 거래가 수급이 막 몰려서 좀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집중되는데 싸지 않은데 불구하고 시총은 더 나의 상장 주식사 적다는 거죠. 시총은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회사 실적이 상반기 1, 2분기 합쳐서 영업이익이 18억이 났어요. 작년 온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해서 17억이 났는데 올해는 2분기 만에 작년 온기를 넘어섰어요. 하반기까지 집중된다면 실적 상당히 커지겠죠. 한국 화장품도 비슷한 실적을 갖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엔 더 싸게 보인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회사가 갑자기 오른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네. 올랐어요. 그 화장품 업종에서 꾸준하게 오른 게 한두 개가 있어요. 코스맥스하고 한국 콜마 정도가 꾸준하게 오르고 최근에 급등을 해 유커 문제로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 기존의 코스맥스하고 한국 콜마들은 실적이 겸비되면서 꾸준하게 올랐는데 이 회사도 같이 꾸준하게 올랐다는 특징이 있다가 꾸준하게 오른 종목들이 네. 기존에 급등한 종목들이 올라갈 때 좀 가리워지거든요. 가리워졌다 이것들이 웬만큼 급등을 하고 좀 쉴 때는 기존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네. 한번 관심을 갖고 매매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매물대 진입대는 3,500원까지 목표가를 네. 잡고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 본느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본느도 뭐 최근에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 3,500원까지 일단은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유커의 전성시대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성욱 차장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성욱 차장님께서는 어떤 중국 관련 종목 좀 체크해보고 계신가요? 펌텍코리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화장품 뭐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전방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대형 그런 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반기 때 그 화장품 관련 시황이 뭐 좋다라고 좀 단언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탑픽은 이 약간 OEM, ODM 아니면은 용기나 다른 어떤 인디 브랜드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원래는 잘 아시는 기업은 바로 이제 연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연우 다음에 이 화장품 용기 쪽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펌텍코리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3위가 바로 이제 삼화라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연우, 펌텍코리아, 삼화 외에는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500억 미만의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 용기 쪽은 이 3사가 거의 양분이 아니죠. 거의 이제 이 세 개 뭐 기업들이 차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이 연우는 이 고객 그 주주가 어쩌면 한국 콜마고 그리고 이 삼화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사모펀드 이 TPG 인수가 되었죠. 뭐 그만큼 이제 화장품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은 많은데 이 위에서의 최대 주주가 지금 그 주주가 있으면서 이 기업들이 다른 글로벌 브랜드 화장품 기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 브랜드 기업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디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디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 화장품 용기에 대한 수주 부분은 펌텍 코리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 두 기업 외에 다른 크게 연관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이 이 펌텍 코리아 수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펌텍 코리아나 지금 자본력이 작은 인디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커스텀 몰드를 개발하는 부분에 적극적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펌텍 코리아의 이런 그 브랜드에 대한 리뉴얼이나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어서 이 펌텍 코리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